안녕하세요, 영상사랑입니다. 오늘은 맛있는 알감자 조림을 해보겠습니다. 준비할 재료는 알감자, 진간장, 고추장, 물엿, 다진 마늘, 다진파, 청원고추, 통깨, 식용유, 물 조금 있으면 됩니다. 작은 감자를 선택하셔서 깨끗하게 씻어 전자레인지에 10분 정도 익혀줍니다. 감자 크기에 따라 시간 차이가 나지만 약 90% 정도 익혀주면 됩니다. 젓가락을 찔러보아 살짝이 들어가면 됩니다. 진간장 5스푼, 고추장 2스푼, 물엿 3스푼, 다진 마늘 1스푼, 다진 파 1스푼, 물 3스푼 골고루 섞어줍니다. 예열된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감자를 넣습니다. 감자가 노릇해지면 조림장을 넣고 저어가면서 졸여줍니다. 양념이 모자라서 탈 것 같으면 물을 조금 보충해도 좋습니다. 간을 확인하시고 물엿 1스푼, 청원고추 넣고 1분 정도 졸여 마무리해 줍니다. 불 끄고 통깨 솔솔 뿌려 마무리합니다. 알감자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